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이화정 무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 근래 이제 그 무속 업계에 좀 핫 이슈 있잖아요. 좀 그 사건을 좀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육도령, 육도령. 그렇죠. 왜 참 이름도 육자가 이제 들어간지. 그거 암호 같아, 암호. 응? 암호 같아. 네. 아, 육도령 진짜 도령 문제가 많다. 그 놈이야. 네. 어? 아니 진짜 천지신명님 제자가 그런 짓을 하고 진짜 그걸 또 구독자들이 또 아 진짜 상식 밖에 그런 얼마나 말을 잘하면 거기에 넘어가서 그런 짓을 하냐. 아주 형 난 그거 보고 사건 보고 매스컴 보고 잠을 못 잤어. 같은 무당으로서 너무 쪽팔리잖아. 다 합리화시켜서 볼 거 아니야, 무당들은. 그러니까 무당들이 무슨 잡신이네, 개신이네 이런 소리 드는 거야. 맞아요. 여기는 신당은 우리 박 대표나 여기 사람들보다 더 깨끗한데, 여기는. 여기는 잡신이 어떻게 점을 보냐? 잡신이에요. 여기 깨끗해. 천지신명님이 인간처럼 빈대떡 굽겠냐? 인간들은 요사 변사가 있지만 신명은 그러질 않아. 인간이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 무당들이 진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승질로 가위로 확 잘라버려 하고 그걸 아주 양, 다 양 딱딱딱 말하고 진짜 말밥을 먹이든가. 그놈 새끼는 아주 그냥 저승에도 못 가, 저승에도 사자가 안 될 것 같은 냄새가 나서. 조사를 받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여론 나왔다라고 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그러니까 조사 받는 중에 여론 나왔대. 여론 나왔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읽어보니까 그들하고 죄 때문에 이제 갔는데 문의를 하다가 상담을 받다가 그렇게 되면 남자하고 어떤 성적인 게 원활하게 뭐 될 수 있다 이렇게 점을 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응? 몸으로 이렇게 보시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아, 신이 그런 걸 생각을 하겠어. 진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똑똑하잖아. 응, 그런 거에 농간에 그 정신적으로 걔는 활량신이 있는 거야. 활량신도 더러운 신이 있는 거야. 그 조상 응? 신이 아니라 귀신. 귀신. 그쵸. 귀신은 뭐야? 귀신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지하에서 어둠컴컴해서 범하는 게 귀신이야. 신은 우리 몇백 년이 돌을 닦고 다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신이야. 우리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제발 좀 나는 같은 무량으로서 막 얼굴 빨개지잖아. 열받아. 막 망치를 막 탁 때려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움직이지도 못하게 아주. 그런 때문에 박수도 다 죽었어 지금. 이제 박수한테는 점 안 보러 가기 서겠어 이제. 무서워서 어디 가겠어 젊은 애들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점쟁이야. 얼마나 똑똑해 요즘 진짜. 응? 그러니까 영한 소리 무당이 할 수 있게끔 무당은 정말 정상적이어야지. 그런 무슨 남의 몸을 육체를 만지고 그래야지 뭐 영이 들어오고 그런 건 다 쇼야. 그 사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네. 참 나도 안타까워. 네. 이런 무당들이 자꾸 이런 좀 태폐적인 무당이 없어야 돼. 어? 굿도 정말 전통적으로 선생들한테 스승 없이 어떻게 제자가 있냐? 신엄마가 없이 어떻게 말문을 두고 신명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당이 탄생이 돼?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많이 해서 열심히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지. 이건 무슨 막 하나 아주 태폐가 너무 많아서 진짜 너무너무 진짜 어쨌든 이런 거 보면은 제가 화가 나요. 우린 좋은 거 정말 사실은 정말 열심히 우리가 바라는 소원 받은 이런 걸 가지고 논하고 해야지. 네. 정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말썽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 네. 특히 무당들은 더. 아셨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